안녕하세요. 오늘의 수익 요정 배지원입니다. 개장 후 30분 정도가 지났는데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 저격수 최현덕 매니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은 어느 기업에 주문을 걸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빠르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가 103,100원인데요. ST팜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지난 주말에 나스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낙폭으로 출발했다가 아주 빠르게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항상 드렸던 말이 시장이 올라갈 때 다 올라가지 않죠. 우량주만 올라가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뭐 실리콘투나든가 뭐 VT 이런 종목들 아주 잘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은 ST팜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번 주 안에 생물보안법이 통과될 것이거든요. 거의 통과될 거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이 ST팜 같은 경우는 이 생물보안법이 중국 기업을 규제하는 건데 이미 중국 기업 대신에 이 원료 공급사로 대체 선정이 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지금도 시장은 불안 시설을 가장 싫어하는데 ST팜 같은 경우는 그런 불안 시설 없이 이미 대체 공급사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미 이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원래 한 두 개 정도밖에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네 개로 늘어났고 내년이면 여섯 개로 늘어나면서 실적 성장성까지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결국 이 시장에서 아주 빨리 올라갈 우량주는 ST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ST팜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12만 원, 손절가 95,800원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이 추석을 앞두고 반등할 종목들은 꽤 많이 올라갈 텐데 그런 종목들 쭉 분석해드릴 거니까요. 오늘 장 끝나고 4시에 있을 무료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오늘 무료방송 꼭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생물보안법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ST팜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찐 종목 김병진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찐 종목 전문가 김병진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의 찐찐 기업은 어디일까요? 네, 오늘의 찐 기업. 예, 네, 제대로 된 종목인데 현재 가격 21,100원에 블루 엠텍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도 한 10%대 상승 보이면서 아주 수급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거든요. 요즘 같은 장에는 뭐 단기적으로 수급이 강한 종목에 공략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 종목을 선정을 했고요. 국내 최초 B2B 대상 의약품 이커머스 기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B2B가 기업 간 거래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기업 간의 의약품을 공급하는 유통 플랫폼인데 온라인으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강남의 병원이라든가 다양한 뭐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거고요. 직접 이제 유통사나 이런 것들 거치지 않고 공급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독점 계약으로 의약품을 국내에 유통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MSD 백신 2종 같은 경우에는 국내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해서 온라인으로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플랫폼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기업이 지금 유통하고 있는 게 삭센다, 톡신, 필러, 백신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뭐 병의원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구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강남에 또 위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도권 소재의 병의원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요. 2024년 10월 바로 다음 달부터는 더욱 확대된 당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해서 병의원의 기업 간 거래를 훨씬 더 빠르게 하는 의약품계의 쿠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종목으로 목표 주가를 23,500원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8,000원 잡고요.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강력한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 무료방송 저녁 10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고 했는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업들 많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최초 기업 간 거래 의약품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이죠. 독점 유통 계약 체결까지 한번 블루 엠텍 기대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수익률의 왕자죠. 김흥태 매니저님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A골드의 김은태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기업의 요소를 물어볼까요? 네, 오늘 주목해볼 기업은요, 양자 암호 관련된 기업을 준비해왔습니다. 현재가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4,760원이네요. 이름은 엑스게이트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동사는 방화벽, 네트워크, 보안장비 전문 회사이기도 한데요. 과거에 세계 최초로 상온 양자 컴퓨터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 기술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슈가 나왔는데 국내에서도 꿈의 장비인 양자 컴퓨터에 대한 두뇌를 또 한국에서 또 최초로 개발했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장중에 이 양자 암호 관련된 기업들이 개불 띄우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에 대한 거래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도 정부에서도 양자 기술에 대한 예타 면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5,500원, 선절가는 4,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 양자 기술 예타 면제 기대감까지 엑스게이트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살펴봤는데요. 오늘 저 수익률 여정이 수익 많이 보시라고 제가 요술 많이 많이 보여드릴게요. 얍! 네, 그렇다면 오늘 수익 많이 많이 보시라고 제 지금까지 주문을 걸어 시간이었습니다.